안녕하십니까, 이리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먹어볼 시골 간식은 뭐냐? 바로 따라라라라라라.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요거,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. 오늘 고구마는 어떤 고구마를 먹을 거냐? 바로 군 고구마인데요. 군 고구마를 화로에다가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 고구마가 굉장히 맛있는데 제가 한번 리얼하게 고구마 구워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의 시골 간식은 군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 고구마를 올려줄게요. 여기 하나, 두 개, 넉넉하게 올려주겠습니다.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다섯 개까지 넉넉하게, 여기까지 여섯 개 넣어줄게요. 고구마 익히러 갑니다. 여기 화로가 있는데 화로에 넣어줄 겁니다. 따르라. 군 고구마, 군 고구마. 이제 여기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군 고구마 익혀지고,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돌려가지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화로에다 군 고구마 얼마나 맛있게 익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고구마가 생각보다 되게 안 익네요, 여러분들. 고구마 익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와, 냄새는 벌써 다 익은 것 같은데? 와, 맛있는 냄새 난다. 와, 맛있는 냄새. 오, 이거 익긴 익었다. 한 번 더 지지어주고. 이거 봐요. 이거 벌써 다 익은 것 같아. 이 뒤집어져서 익히면 되겠다. 이거 봐요. 와, 맛있겠다. 여기 뒤집어줄게요. 와, 냄새. 와, 스마일. 와, 굿. 오 마이 갓, 베이비. 오, 한 번 더 익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익혀주는 게 될 것 같아요. 군 고구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잘 익었는지. 짜잔. 우와! 오! 군 고구마예요, 여러분들. 와, 냄새가 일단 장난이 아니에요. 이거 봐요. 와, 잘 익었죠? 아빠,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어떤지. 냄새 참 좋습니다. 잘 익은 것 같아요? 잘 익은 것 같아요. 와, 대박이에요. 와, 대박이야. 어디, 어디. 이게 잘 익은 것 같은데. 네, 와, 이거 봐요. 우와! 핵 보여요? 오호! 제가 반 잘라서 보여드릴게요, 요 놈. 이게 반 잘라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지. 간다. 하나, 둘. 그 소리도 들어보세요. 바삭 소리 나요. 하나, 둘, 셋. 우와. 뭐예요? 겉에는 검은데 이게 안쪽에는 오, 이렇게 노란색 고구마가 잘 익었어요.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대박이야. 와, 대박이야. 아빠 먹어봐요. 와, 연기도 나. 와, 이거 봐요. 떨어졌어. 와. 이거 보세요. 와, 엄청 잘 깠네, 아빠. 우와. 우와. 엄청 맛있다. 달다. 근데 이거 봐요. 제가 깎아왔는데, 보여요? 그래, 이게 군고구마지. 이게 바로 군고구마예요. 와, 맛있겠다. 혓바닥은 거들 뿐. 겨울에는 이 맛이야. 엄청 맛있어. 자, 이거 보세요, 여러분들. 리얼 군 고구마입니다.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. 아빠, 짠! 짠! 우와! 아, 진짜 맛있다. 여러분들, 옆에 파로도 있어가지고, 추운 겨울에, 이런 군 고구마 먹고 있어요. 와. 와. 와.
자, 오늘 아빠랑 구운 고구마를 시골을 간식으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역시 혓바닥은 걷었습니다. 그 정도로 엄청 맛있었고요. 진짜 와, 이 맛은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이 숯불에다가 직접 구운 이 고구마 너무 맛있었고요. 여러분들도 꼭 숯불에다가 한번 구운 고구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어떤 맛있는 간식으로 찾아올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